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대한민국 주민입니다. 아,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뭐겠습니까? 나라가 잘 되려고 다 모인 것입니다. 그리고 나라가 잘 돼야 사회가 잘 되고 제가 잘 됩니다.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제가 의원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공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면 국어, 수학, 영어, 태권도 다 가르칩니다. 그런데 조기교육부터 한국사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. 우리나라가 한국사에 대해서, 국사에 대해서 알아야 나라를 압니다. 애국된 역사를 알게 되면 나라는 망가집니다. 의원님 이거 좀 제재해 주세요. 이거 국회에 나가서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.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지 애국된 역사에 아이들이 물들고 있어요. 그래서 조기교육부터 국영수만 가르치지 말고 우리 한국사 역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좀 가르치라고 통과 좀 시키십시오. 그러지 않고는 나라는 비틀어진 운동장입니다.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뭐합니까? 기초부터 가르쳐야지. 집집마다 아이들 역사를 좀 가르치시고, 그리고 지금 내가 아는 바로 한국사 1년에 시험이 두 번입니다. 시험을 보고도 직업이 없어 노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. 그 한국사 아이들을 각 지역구 아이들 돌봄 그런 데다가 투입을 시켜서 그 한국사 배운 아이들, 젊은 아이들한테 거기 가서 애들 역사를 좀 가르치게끔 만들어줬으면 이거는 강국수의 노무현님 앞에 그냥 꼭 탈락시켜주십시오. 오늘 알겠습니까? 네. 제가 이거 고강 상대 사실 통장입니다. 대선 3종 통장님 지하는데 하여튼 노지는 강화된 것처럼 한국사 가르치자. 네,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. 제가 여기 관련해서 잠깐만 좀 코멘트를 할게요. 괜찮으면. 사실 우리는 이제, 그러니까 기술 습득, 그러니까 국영수, 뭐 국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죠.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철학, 노동, 환경, 인권, 예를 들면 평화 이런 거 가치들을 가르쳐야 된다. 그 핵심이 사실은 역사죠. 네, 그래서 아주 훌륭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열심히 독서해가지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똑같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.